네, 지난 며칠 유럽과 미국 증시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어수선했었지만은 오늘 간만에 해외 증시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려니까 참 재료들은 많은데 뭔가 방향성을 쉽게 잡기가 쉽지 않은 이런 아침입니다. 자, 우리 증시만 해외 증시 전체 강세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핵 그리고 환율 여기다가 국내 정책 불확실성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놔둬야 되겠지만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고 가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표와 이슈는 일본 경제편으로 조금 이따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 오랜만에 열렸으니까 마감 브리핑 한번 체크해보시죠. 로이터통신에서 전합니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신중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읽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신중해 보이죠. 막 표정이. 지난주 S&P 500 지수가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미 증시는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휴장한 이후에 나흘 만에 개장을 했죠. 이날은 평소 경제 지표가 원래는 월요일이 거의 없는 날이지만은 4월의 첫날 1일이었던 만큼 이례적으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존재처럼요. 이 S&P 500 지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이 최근 완전히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주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 증시의 강세 그리고 현재 애플을 소외시키더라도 뚜렷한 고점에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죠. 일단 S&P 500 지수 하루 동안의 일중 그래프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일단 완만하게 상승 출발은 했지만 오전 10시에 공개된 ISM 제조업 지표 생각보다 큰 부진에 실망하면서 보시다시피 개장 초반에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거의 플러스권에 진입을 할랑말랑 하다가 글쎄 이제는 좀 시장을 신중하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투심에 따라서 보시는 대로 소폭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이런 신중론이 거래량에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서 사상 두 번째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대네요. 51억 6천만 유로, 일평균 64억 5천만 주에 비해서 약 20%가량 거래량 부진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하고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데 고점에나 가서 이렇게 신중론이 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 부진이 뭐였길래 앞에서 보신 대로 저렇게 미 증시를 순간 1분 만에 약 0.7%를 급락시켰을까요? 결과 한번 보실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ISM 제조업 지수 이 로고도 그렇고요. 뭔가 좀 되게 과학적이고 좀 첨단 디지털의 그런 느낌인데요. 실제 조사 방법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입니다. 그냥 각 제조업종 중간 관리자를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서요. 낙관, 비관 두 가지로 수치를 매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냐 100의 딱 중간인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과반수가 낙관론 50 미만이면 과반수가 비관론 이런 식이죠. 이번 결과는 보시는 대로 51.3 그러니까 낙관론이 절반인 50은 넘긴 했지만 전월 결과나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앞에서 보신 미증시 순간 급락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준인데요. 밑에 업종별로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신규 주문 마이너스 나왔고요. 생산, 재고, 그리고 출고가도 모두 마이너스를 비교적 큰 폭으로 기록을 했네요. 이 가운데서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이 재고량의 경우를 보니까 방향성도 컨트랙팅은 위축이고 마이너스 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어쨌든 이번 달에는 크게 좋은 거는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도이치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보통 월 초에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3월 초에 시퀘스터로 인한 정부 지출 감소와 소비 유축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 제조업 종사자들도 야 이런 상황에서 재고도 줄이고 뭐 다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마침 ISM 측이 이 지표 발표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런 좀 변동성이 있었다, 시기적인 좀 특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미 증시는 마침내 반등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게 지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때와 같은 반응이었다. 그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3월 초에 집계가 된 거라서 당시에 사람들 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나와서 현실하고 좀 격차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완충작용을 하는 도이치뱅크 수석경제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렇다 치고요. 우리나라의 대북 그리고 정책, 환율 리스크 세 가지 다 한번 알고 가야 되겠는데 먼저 대북 리스크부터 보실까요? 신화통신입니다. 저는 어떤 국내 언론이나 서양 언론보다도 신화통신의 입장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목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대로 쌍안경 놀이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최근에 뭐 원거리 포병부대 일일이 시찰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밀리에 하달된 명령에 따르면은 북한군에게 절대로 먼저 발포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쌍안경 끼고 다니면서 막 독려를 하고 막 뭐 일당 백발언 뭐 미제의 각을 뜨자 뭐 이런 발언 하고 다니면서 복화술 비슷하게 근데 선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아닌 이 서방 언론도 아닌 이 중국의 관영 통신 이 신화 통신에서 속된 말로 북한을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을 국제면 한복판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 뭐 이런 좀 스탠스를 엿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쎄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내용이 얼마나 어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선제 공격은 말라.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북한이 먼저 포를 쏘거나 뭐 어떤 이 선제적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서양 측의 서방 국가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가디언지에서 마침 폴 여론조사를 실시했네요. 결과 함께 보실까요?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대로 뭐 북한 트위터에 워싱턴 이 의사당을 폭격하는 막 그림도 막 나와 있고 뭐 원자탄의 타격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북한의 이런 군사적 위협이 진짜 걱정스러우냐 라는 설문을 했는데 응답이 그렇다가 31%, 전혀 그렇지 않다, 우습다 69%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북 리스크는 일단 체크를 해드렸고요. 아 오늘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리스크가 바로 우리의 환율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제식 양적 완화, 엔저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니케이 225 지수하고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 보시죠. 역동조화. 지난 11월부터 계속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코스피는 흘러내리고 니케이 225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뭐 속된 말로 어떤 사람들은 뭐 후지산 폭발하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 좋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롱숏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마침 어제 일본의 단칸 지수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 일본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심리지수가 바로 지금 보시는 단칸지수입니다. 한자로는 짧을 단자에다가 볼 관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보면 척 보면 아는 그런 지표가 바로 이 단칸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금융기관을 비롯해가지고 소, 중소, 대기업까지 참여율이 무려 99%에 육박을 하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뭐랄까요. 일본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완벽주의의 이런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좀 매우 복잡한데요. 짧게 좀 쳐서 정리를 드리면은요. 대기업, 중소기업 뭐 할 것 없이 지금 여전히 경기 판단이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아베노믹스의 뭐 거의 종교,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저 정책을 불신하기라도 하듯이 일본 제조업 대기업들의 경우 먼저 보시면요. 현실 경기 체감 지수가 마이너스 8, 3개월 후 예상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현재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중견기업의 3개월 후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더 안 좋습니다. 현재 체감 경기가 마이너스 19, 향후 전망도 마이너스 14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쭉 보시면은요, 진짜 그동안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 한 150m 안반수를 맛보고 있었던 부동산, 건설업종, 플러스고요. 이어서 일본의 전통적인 수익원이죠. IT 그리고 뭐 커피 전문점 같은 서비스 자영업 이런 거 플러스. 그리고 오히려 불경기에 더 잘 되는 렌탈 리스 산업 이런 것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뭐 철강이니 뭐 제조 뭐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보고서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마침 이번 주에 일본 중앙은행 회의도 있는데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은 또 한 번 힘을 받을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는 이 단칸지수 부진을 핑계로 빠졌지만 이건 누가 봐도 진짜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의 핑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엔화를 가치를 낮춰놨는데도 여전히 현실 제조업의 경기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바로 쿠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의 야 이제 우리 양적 완화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구두 개입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는 저렇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흔히 얘기하는 롱숏 전략. 어떤 거를 팔고 어떤 걸 팔고. 그래서 덤벨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헬스 클럽에서 이렇게 덤벨 운동을 하잖아요. 자동차 업종 함께 보실까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하고 현대차 보시는 대로 역동조화. 이게 롱숏 전략에 따른 반응이고요. 다음에 2위 자동차 업체 니산하고 기아 자동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반대의 흐름. 니산이 치고 올라가는 동안 기아차는 쭉 빠지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요즘 많이 좀 풀이 꺾였지만 소니와 LG전자 역시도 롱숏 전략의 이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니케이가 죽어야 우리가 반등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억울한 거는요. 수출하고 아무 관련 없는 내수주도 철도 업종 같은 거 괜히 롱숏 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 그리고 일본의 경제지표 일본 중앙은행의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볼게요. 저처럼 오랜만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좋지는 못하네요. 마이너스 1.04%로 58.81을 기록 중이고요. 잠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58.81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코스피 지수 1900대 초중반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글로벌 마켓 나우 전해드렸습니다.